작은 이런 마을들이 있네. 야, 여기 마을은 진짜 무슨 영화에 나오는 마을 같다. 여긴 확실히 고속도로가 아니고 시골길이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마을들 보는 재미가 있네요. 아, 지금 이 햇빛이 진짜 사진 찍기 너무 좋은 햇빛인데. 비날레스. 마을 곳곳마다 느림의 미학이 깃들어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다. La historia se repite. Vibrar con las pasiones. 붉은 돼지를 닮은 기와집들과 이를 굽어보는 신비로운 계곡 사이로 담뱃잎을 키우는 농부와 말을 탄 여행자들이 어우러지는 곳. 복잡한 아바나에서는 좀처럼 느낄 수 없었던 느긋한 여행을 선사해 줄 것이다. 아, 이게 진짜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 신비한 석회암지대와 시간농지로 유명한 비날레스 계곡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국립공원이다. 여의도의 45배에 달하는 이 드넓은 공원을 둘러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여행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말타기 투어다. 말 등에 걸터앉아 계곡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웅장한 자연에 고요히 안길 수 있다. 와, 땅이 진짜 비옥해서 그런지 저렇게 빨갛냐? 어이, 봐봐요. 커피 플랜트? 구아바. 아. 와, 돼지. 땅이 비옥하다. 어떻게 이렇게 빨갛냐. 아, 정치가 이제 진짜 쿠바 정치 같다, 이게. 우와, 와, 여기 진짜 멋있다. 와. 와. 와, 아, 날씨 너무 좋다. Thanks. Yep. Yep. Perfect. Yes. 냄새는 아무 냄새 아직 안 나는데 땅도 빨간 게 진짜. 9월에 씨앗을 뿌리면 12월에 완전히 성장한다는 담뱃잎. 색깔이 너무 이쁜데. 이게 완전 이 진짜 사람한테 진짜 좋대요, 이 녹색이. 4개월 만에 이만큼이나 쑥쑥 자라 내 허리춤에서 흔들거린다.
lo que me ha sucedido. Apenas te conozco y ya te necesito. Y es que a nadie yo he sentido como a ti. ¿Cómo es posible? 바람결에 살랑이는 초록 벌판에서 숨쉬고 있자니 온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끗해지는 것 같다. 담배밭에서 들이마시는 맑은 공기라니 어쩐지 아이러니하다. 와, 미국 서부 영화 속에 뛰어든 것만 같다. 카우보이 부츠와 모자를 쓴 사람들과 말이 아무렇지 않게 광활하고 야생적인 풍경에 섞여 있다. 저마다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신기한 바위산들.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다. 조금씩 조금씩 비날레스 계곡 깊은 곳으로 비밀스럽게 다가간다. 말등에 앉아 굽이굽이 친 계곡을 탐험해본다. 이거 올라가야 되는 건가? 오를 수 있을까 싶은 언덕에 기어코 올라서니 신비한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땅이 어떻게 이렇게 빨갛냐. 가을 날의 고춧가루 같은 고운 붉은 땅. 나뭇잎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노란 빛. 가려져 있던 세계가 부드럽게 흔들린다. 한없이 아늑하다. 말의 움직임에 몸을 맡겨 계곡에 안겨있자니 마치 흔들의자에 앉아 시간여행을 떠나온 느낌이다. 아바나의 시간이 1960년대에 멈춰있다면 지금 이곳은 수억 년 전 그 어디쯤 멈춰있는 것 같다.